나래농장 홍삼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사서 드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2013년부터 홍삼을 만들어 오신 우리 사장님이 산지에서 직접 생산하고 소비자하고 직거래를 했기 때문에 유통 거품을 뺀 그런 제품입니다. 후기 엄청 많아요. 평점이 5점 만점에 4.9점 정도 되니까요. 상당히 높은 점수고 그거는 신뢰하고 직결이 되겠죠. 재구매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는 뭐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강화도에서 아주 젊은 농업인이 자기 얼굴 실명 다 까고 다 공개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뭐 믿음에 있어서는 뭐 의심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불만족하면 전액 그 환불 보장한다고 하니까 뭐 자신감이겠죠. 홍삼정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3번 1g 정도를 온수 또는 냉수에다가 섞어서 드시면 되고요. 어린이용 홍삼도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거기에다가 뭐 배, 꿀, 블루베리 같은 거 섞어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아이들이 먹기 엄청 좋다고 합니다. 검색창에다가 나래 식품 농장을 치시면 되고요. 전화 주문은 010-2182-5385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건 의뢰 이벤트도 있고요. 주문하실 때 배송란에다가 사건 의뢰 보고 구매합니다 하고 남기시면은 홍삼액 5포 정도를 추가로 증정해 드린다고 하니까 많이 챙겨 드시고 또 건강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번 주 대한민국 살인 사건 257회네요. 네. 우리 이제 홍 박사님하고 257회. 예, 지금 미리. 또 미리 자수해야지 미리 미리 녹화하는 겁니다. 미리 10월 녹화. 9일이 또 쉬는 날이라 사전 녹화하고 있어요, 저희. 사전 녹화하고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복장도 제대로 준비 못 했어요. 아니에요. 예. 복장님 괜찮으신데요. 오늘 그냥 편안하게 노타이로 하는 거 좀 양해해 주시고 이 저고리 이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에 갖다 놨던 거를 이제 박 PD가 세탁 싹 해가지고 드라이 클리닝 해다 놓은 걸 지금 입고 합니다. 원래 점퍼 입고 왔는데 이제 그 제가 네. 2013년 10월 30일자로 동두천 경찰서 수사과장 마지막으로 퇴직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얼레벌레 한 10년 방송했어요. 이제 10년 지나셨네요. 네, 딱? 그렇죠. 딱? 뭐 그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이제 막 각종 종편 거의 빗자루 마냥 쓸고 댕겼으니까 각종 종편 뭐 내가 안 나간 방송은 없는 것 같아 대한민국에. KBS, MBC, 뭐 SBS 큰 방송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종편, 아니면 조그만 군소, 뭐 유튜브까지 한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맨날 타임해고 댕겼어요. 그러셨겠네요, 진짜. 아예 양복이 뭐 수십 벌인데. 네. 타임에고 맨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느 순간 아유 저 우리 사건을 해서만큼이라도 내가 좀 복장 좀 편하게 그래서 해보자 해서 얼마 전부터는 이제 좀 뭐 편하게 티도 입고 뭐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글쎄 그게 좀 불편스러우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뭐라 하시면 다시 양복을 입어야 되고. 아니 그거 갖다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아니 우선 목을 안 조이니까 말이 훨씬 편해요. 그렇죠. 이게 정장이면 네. 여기 막 힘이 딱 들어와서 네, 네. 힘들잖아요. 불편.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요. 예. 하여튼 뭐 중요한 거는 질이죠. 맞죠. 질이죠. 내용이죠. 예. 오늘 제가 그 선택한 거는 요거는 저번 주에 뭐 춘천 예비부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네. 신안에서 발생했던 이 사건은 진짜 예비 신부입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예비 신부인데 이분이 사망 살해됐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 사건을 좀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네. 예, 범인 죽에 끼는 사람이죠. 최수혁이라는 남자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27살이에요. 97년도입니다. 아, 좀 예전이네요. 예, 97년도 예.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출소했어요 지금. 벌써 그렇게 이따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최수혁이라는 27살 먹은 회사원 남자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피해자입니다. 오주예. 뭐 이거는 뭐 이름이 다 나온 거라. 이때는 뭐 97년도에는 무슨 뭐 신상공개 관련돼서 그런 구분이 없었어요. 없었죠. 예. 그냥 뭐
막 그냥 다, 다 사진에도 다 나오고 막 뭐 그, 뉴스에도 그냥 막 그냥, 다 그냥 나오고. 그대로 생으로 나올 때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왔던 거고 최수혁이라는 남자하고 오주애라는 피해 여성인데 22살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요때 요즘에는 27 여자는 24 이 저 내외 남자는 27 8 저 결혼을 할 때도 27 8이 남자 적성 적기 결혼 적기 정년기 그다음에 여성은 24세 이하 에이. 어 요게 결혼 정년기로 봤었거든요. 그렇죠. 아마 역시 그때는. 97년도다 보니까 네. 27살 먹은 최수혁이하고 22살 먹은 오주혜 씨가 네. 이제 아마 그 결혼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다 이제 그 광주 광역시에 거주하던 분들이에요. 네. 이거 반드시 광주 광역시 붙여줘야 되겠더라고요. 광주가, 광주시가 있어서 맞아요. 경기도 광주가 있어서 네. 광주 광역시 광역시에 거주하던 분들인데 이분들은 이제 97년도 1월 11일 날이 토요일이래요. 네. 그날 이제 오후 1시 반에 광주 광역시에 있는 모 교회에서 예.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상태예요, 쉽게. 그러니까 결혼식, 예비 신부예요, 이거. 그렇죠. 완전히. 식장 다 잡아 놓은 거잖아요. 어.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결혼식 끝나고 나면 그 즈음에 97년도에 괌으로 신혼여행 가려고 밥 먹었더라고 이분으로. 네, 네, 네. 97년도에 괌 갔나요? 갈 수는 있었겠죠. 미국령이니까. 그때 그렇게 쉽지 않았죠. 아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비자 나오고 뭐 이런 것도 쉽진 않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외여행이 자유롭게 풀린 게 내가 기억하기에는 88올림픽 전후 같은데 이게 97년도에 괌으로 신혼여행 가기로 했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상태에 얼마나 꿈이 부풀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최수혁이가 이제 그 문제가 있었어요. 왜요? 최수혁이가 광주에 있는 네. 그 이 건설회사 경리로 일하고 있는 정효실이라는 25살 먹은 여자. 지보다 나이가 2살 아래예요. 정효실이라는 여자를 또 만나고 있었어요. 따로. 양다리 거치고 있었던 양다리 거예요? 양다리 거치고 있었는데 이제 오주혜 씨하고는 결혼하기로 날짜를 예. 잡아놓은 상태고. 예. 이런 상태. 그러니까 이게 원흉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유야를 막 나라 최수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름이 문제지 뭐 가장. 그렇죠. 자, 97년 1월 1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은 열흘 전이죠. 열흘 전. 예. 예. 수요일 날 밤에 예. 최수혁이가 오주혜를 광주 광역시 산수 이동 그 모 장소로 나오라고 불러요. 만나자고. 만나자고. 예. 갔어요. 오주혜가 거기 딱 도착을 했어요. 예. 갔는데 거기에 예. 최수혁이와 정효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이런 예. 이거는 이제 아마 최수혁이 이놈도 진짜 우유부단한 놈인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상태에서 예. 정효실이가 아는 겁니다. 1월 10일 날 이제 오주혜하고 결혼한다는 10일 뒤에 거예요. 결혼한다는 사실을 아르니까 정효실이가 닥달한 것 같아요. 최수혁이한테 예. 최수혁이한테 불러내 헤어져 뭐 뭐 이제 등 예, 예. 얘기해보고 최종적으로 말해보고 끝내든지 말든지 예. 해 없든지 뒤집든지 예, 예. 그런다고 그래서 그 있는 데서 그 약혼자를 부르는 놈이 이것도 정신 나간 놈의 새끼고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유실이하고 같이 있는 줄 모르고 덜렁덜렁 갔겠지 예, 예. 결혼할 사람이 부르니까 당연히 거기 가니까 정유실이가 있으니까 당신은 뭐야 내가 사귀는 남자야 뭐 내 남편이야 아 근데 둘이 알았다는 말이 있기는 해요. 아, 이 여성 두 명이요? 네, 서로 이거 최수혁이 때문에. 아. 근데 이제 최후의 승자는 오주혁이 오주혜였던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아. 하여튼 거기서 말다툼이 시작됐어요. 예예예. 예, 예. 그러다가 급기야 이제 머리채 잡고 싸움이 시작됐네. 아이고 저런. 근데 이 최수혁이 새끼는 도대체 뭐했냐고 여기서? 글쎄 말이에요. 거기로 불러내는 놈도 웃기는 놈이고 이 자식이 아주 웃기는 놈이에요. 자기 손에서 뭐 정리를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이제 경찰은 초기에는 예. 이거 둘이서 죽이려고 불러냈다고 본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온 그래 그렇죠? 보이죠. 예. 자 이제 머리채 잡고 싸움이 됐어요. 근데 예. 힘이 엄청 약하대요 오주혜 씨가. 그러다 보니까 오주혜 씨가 정유실이가 목을 졸라 살해를 해버려요. 이 만남에서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결과적인 얘기고 예. 그 당시에 현장에 이제 그 출동했던 경찰관은 예. 당연히 최수혁이가 죽인 걸로 봤죠. 그 남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유실이하고 짜고. 불러내갖고 죽인 걸로 이제 경찰은 최초에는 그렇게 추정을 했었어요. 예.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밝히게 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살해가 됐다. 네. 정유실이가 목을 졸라서 죽였어요. 이제 아니 뭐 누가 죽였건 간에 하여튼 죽였어요. 죽었어요. 자 죽고 나니까 오주의 시신이 이제 문제가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나라미 포대 있지 나라미. 쌀푸대 같은 쌀푸대, 거. 쌀푸대 나라미. 예. 나라미라고 해요. 나라미. 예. 정부미. 정부미. 예. 그 포대에다가 시신을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최수혁이가 고향이 전남 신안군 네. 지도읍 자동리예요. 네. 어, 글로 그 야산으로 갑니다. 시신을 싣고 그래가지고 어, 상수도관이 지나가는 그 상수도 그 아래에다가 이제 유기를 하는데 네. 에, 가로 1.4 세로 0.8m 구덩이를 파요. 그리고 거기다 안매장을 해버립니다. 쌀포대에 담아서. 그냥, 예. 자 이렇게 끝났으니까 아니 딸이 안 들어오잖아 집에서 오주의 집에서는. 그렇죠. 결혼 10일 앞두고. 10일 앞두고 네. 신부가 안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이거 난리 났지. 백방으로 찾는 진짜 1월 5일까지 찾았어요. 1월 1일 날 발생했는데 5일까지 예. 찾게 된기는 거야. 이때 더 가관인 거는 예. 이 최수혁이 이 새끼 당연히 이 새끼가 되려고 했을 거 아니야. 만나러 나간다고. 야 너 저 네 약혼자 주애가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어 아버님 진짜예요? 그럼 저랑 같이 찾아요. 이러면서 찾으러 다니. 그래서 아버지하고 같이 이 죽인 놈의 새끼하고 그 딸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아주 뻔뻔해요. 예. 어, 그러면서 막 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갖고 막 행방 여기저기 전화하고 행방 탐지하는데 그냥 엄청 노력도 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울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놈이 주소이가. 그러니까 아버지도 미치는 거지. 그렇죠. 아버지도 이런 경우에. 이 과정에서 이제 돌다 보면 피곤하잖아. 네. 이제 목욕탕에 좀 가서 씻자. 그럼 저 장인 될 사람하고 둘이 가서 목욕탕도 같이 갔다는 거야. 아주 어쩜 인면수심이 아주. 그 목욕탕 가는 얘기 하니까 또 갑자기 뭐 내가 그 생각이 나네. 어떤가요? 저 아버지도 우리 홍 박사 아버님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인데 딸만 하나 달랑 둔 사람이 그 딱 하나 하고 싶은 게 뭔 줄 알아요? 같이 술 마시는 건 뭐 그건 다 당연한 거고.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게 목욕탕. 같이 목욕탕 가는 거예요. 아들이 있으면 등 아들이랑 밀어주고. 목욕탕 가서 등도 밀어주고 듬직하잖아. 그럼 훌렁 벗은 모습 보면 턱내 아들 딱 떠버리 좋은 놈이 턱 서서 샤워하고 있으면. 있는 모습을 보면 앉아서 흐뭇하거든. 내가 그걸 많이 봤어 눈꼴시게. 그 많이 아빠들이 아들 데리고 목욕탕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가끔씩 목욕탕 가서 본다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 와서 아버지 뭐 등치 큰 놈이 아버지 이거 네. 오면 어, 한편으로 부럽긴 하더라고. 근데 그 새끼보다 내가 등치 더 크지만. 근데 아마 아버님도 맞아요. 아버님도 네. 아마 그런 노망은 있을 거예요. 맞아요. 있으시대 그랬어요. 그렇다고 아버지한테 목욕탕 가서 때밀어 달라 소리 등 밀어 달라 소리 딸한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요. 그런 노망은 이기는 애. 하여튼 이 경우에 이제 그 오주의 아버지하고 오주의 씨 아버지하고 목욕탕도 같이 가고 그런 거예요. 이 새끼가. 그렇지만 이 새끼는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들통이 날 거다. 네. 어, 최수혁이가 이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면 이제 경찰에 신고를 안 하고 아버지랑 찾으러 댕긴 거란 말이야. 예, 예. 그 이유가 있는 거지. 시간 벌으려고. 아버지 경찰에 신고할 게 아니라 저랑 찾으러 댕겨요. 네네. 아, 5일까지 찾았으니까 한 나흘 찾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사이에 지는 도주할 준비라는 거예요. 도주 시간을. 도주할 계획을 짰어요. 아, 만약에 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랑 같이 댕기는 거 어, 시간 벌으려고 이놈이 아버지랑 같이 댕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보나마나 뻔해요.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뭐 이제 결혼 앞두면 원래 여자들이 뭐 심란하다. 나랑 만날 때도 뭐 그런 내색을 많이 보였다. 친구들, 아버지 아마 여기 갔을지도 몰라요. 친구들 뭐 어디 갈 만한데 그러면서 자기가 막 끌고 다녔겠죠. 그러고 피곤하면 모시고 와서 목욕하고. 네. 이게 이제 적당한 기회를 봐서 도피하려는 계획을 정윤실이 하고 짜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드디어 이제 D-Day 도망가는 날이 왔어. 네. 1월 5일 날 최수혁이가 예. 그때는 이제 무선호출기라 삐삐. 예. 삐삐에다가 자기하고 정윤실이가 오주애를 살해했다는 내용을 녹음을 해요. 아, 그래요? 직거에다가. 아, 자백을 해요, 거기다가. 거기다가 이제 녹음을 하는 거예요. 예. 나중에 자기들 도망가고 난 다음에 들으라 이거지. 아, 자기네들 어차피 튀어갔으니까. 그 내용 보면 죄송합니다. 주애의 장례를 잘 부탁드립니다. 어이, 뻔뻔하게 자기가 이런 말을. 위치는 뭐 신안군 지도 어디 어디입니다. 예. 어, 요거를 녹음을 거예요? 해요. 그때 이때 최수혁이가 녹음한 거는 내가 죽인 게 아니고 정요실이가 죽였습니다. 요거는 거기에도 그 녹음이 돼 있어요. 또 정요실이도 그 음성 메시지로 예, 이렇게 예. 썼어요. 가족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한다. 그러고 그걸 가족하고 지인한테 보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돼도 나는 여한이 없다. 아마 이제 대단한 사랑이네요. 예. 그런데 이거를
저 최수 얘기는 지 거에 대해서 나중에 수사 들어갔을 때 이제 추후에 밝혀진 거고, 거고요. 정효실이가 이제 그 지인하고 오빠한테 보낸 게 있잖아. 도망가면서 네. 그거를 정효실이 오빠가 이제 그 듣고 네.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네. 경찰에 신고해요. 거기 이제 뭐 그 내용 똑같아요. 거기도 뭐 안녕하세요. 최수혁 정윤실입니다. 시체 있는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하는 내용 쭉 나오는. 네. 안녕하세요. 최수혁 정윤실입니다. 시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 세안군 지도 장종 향수도 있습니다. 향수도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사랑은 택했고 지금 여기서 수혁씨하고 어떻게돼도 애완 없고 이제 얘들은 그렇게 1월 5일 날을 D-Day로 잡고 이제 네. 내뛰는 거예요. 그때 최수혁이가 결혼 자금으로 돈을 한 1,300만 원 정도 갖고 있었어요. 결혼할 때 쓰려고. 네. 그게 이제 도피 자금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다고 생각해서 이놈들이 미리부터 예상을 한 거예요. 1,300 갖고는 안 되니까 네. 지인들한테 돈을 와 상당 부분 많이 빌렸어요. 그러니까 도피 자금은 넉넉히 갖고 내뛴 겁니다. 저는 이때부터 얘가 모종의 계획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하여튼 그렇게 돈을 넉넉히 빌려가지고 또 친척한테 차도 빌려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냐 부산으로 내뜹니다. 완전 일단은 부산으로 반대로. 내가 생각할 때는 부산으로 간 이유가 예, 예. 미랑이에요. 미랑. 아 다른 데로 미랑을 노린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 대마도 쪽으로 미랑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네. 그 미랑하면 지금이야 뭐 요 저 이 전라도 쪽에서 건너가고 중국으로 들어갔지만 네. 그 즈음에 중국으로 도망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마음대로 들어갈 네. 수가 없었어요. 97년도 그 당시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갔다 그러면 밀항한다면 일본이었어요. 아. 여수에서도 일본으로 밀항했어요. 다 그쪽에서. 전라도 네. 여수에서도. 그 지금은 여수에서 중국 쪽으로 가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중국은 꿈도 못 꿨어요. 못 들어가니까. 아예. 공간, 꿈도 못 꿨고 네. 여수에서도 밀항하면 일본으로 가고. 부산에서도 일본으로 내뛰었다고요. 그러니까 짐작컨대 이것들이 차 빌려가지고 부산으로 내뛴 거는 밀항 목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럼 밀항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브로커한테 돈을 주고. 네, 브로커한테 돈 주고. 그래서 1,300만 원 결혼 자금 플러스 빌려. 친척들한테 돈 왕창 빌려가지고 가지고 간 거예요. 내가 네. 볼 땐 그래요. 네네. 뭐, 근데 그런 기록이 없더라고. 근데 또 이게 워낙 오래된 사건이라 내가 그 담당 형사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못 찾았어요. 담당. 그만두신 지가 한참 됐어요. 자, 하여튼 부산으로 차를 빌려가지고 갔어요. 네. 자, 뭐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효실이, 정효실이 오빠한테 그걸 들었으니까 이제 잡으려고 난리가 났겠죠. 네. 그런데 경찰이 도저히 검거할 수가 없는 거야. 어디에도 없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야, 찾을 방법이. 얘들 지금 1년의 과정을 봐봐요. 기가 막히게 도망갔잖아요. 아, 그리고 그 즈음만 해도. 이때는 무슨 핸드폰이 있어서 뭐 추적이 돼요. 그것도 안 되지. 그 다음에 요즘에 AVNI라고 뭐 각각 네. CCTV가 있어갖고 뭐 이런 시스템도 없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즈음에 아날로그 수사했는데 못 잡는 거지. 네.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니까 그때 유명한 게 MBC 경찰청 사람들. 공개 수배 의뢰해요. 어? 그래서 97년도 2월 4일 날 176화 한번 네. 나가요. 네. 그다음에 97년도 또 한 열 달 있다가 12월 16일 날 217화로 또 나가요. 두 번 걸쳐서 용의자를 찾습니다. 네. 최수혁 정효실. 네. 이게 나가요. 그리고 그 이듬해 98년 3월 11일 날 네. 이때 KBS 공개수배 사건 25시 있었어요. 있었죠. 이게 굉장히 이때 공개수배 사건 25시에 나가면 요즘에 안 잡히던 놈들 엄청 잡았어요 우리. 예, 예, 그래가지고 때. 우리끼리 툭하면 그 얘기했어. 공개수배 하자. 공개수배 해요. 그 방송국에다가 그 백 써갖고 공개수배 합시다. 막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무지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파급 효과가 좋았어요. 그때 CCTV도 일반화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 맞아요, 맞아요. CCTV는 휴대폰 추적도 어려웠고. 제보를 그랬던 시기예요. 많이 해주셨구나. 네, 그 삐삐 쓸 때니까. 하여튼 세 번이 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 행적이 묘연. 이거는 제보조차 아예 없어요. 그거는 요즘에 공개수배 때리고 이랬는데도 그 연락이 하나도 제보가 없다는 얘기는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사람이라도 봤으면 연락이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럼 밀항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국내에 없으니까 제보도 안 한 건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예. 야, 결국은 이건 미제 사건으로 넘어가 보는 거예요. 미제 사건으로. 그 당시에 공개수배 전단을 볼까요? 최수혁이 27세 네. 대학생. 신장은 173cm에 보통 체격. 네. 타원형 얼굴에 양눈에 쌍꺼풀.
얘가 그 보낸 그 저 아까 그 메시지? 그 메시지는 안장 잘해 주십시오. 사죄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정효실이는 25살, 두 살 아래죠. 네. 경리사원. 157cm의 보통 체격. 화장기 없는 타원형 얼굴 단발머리. 요게 다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는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사랑을 택했고 지금 여기 있는 수혁씨를 수혁씨하고는 어떻게 돼도 여한이 없고 저거 보냈었어요. 그리고 이제 추후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98년 1월 달에 네. 둘은 이제 서울로 가고 외국으로 도피하기 위해서 브로커한테 이제 부탁해 가지고 여권 이렇게 만드는 걸로 이제 보여요. 그러면은 해외 도피가 목적이 딱 있었네요. 그러니까 밀항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나중에 98년 이제 나중에 검거해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위조 여권 비행기 타고 98년 1월 달에 서울로 갑니다. 부산에서. 그게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밀항이. 밀항이 안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우리나라에서는 못 산다고 본 거예요. 얘들은. 그렇겠죠. 그래서 애초에 녹음하고 자수하고 내뛸 때부터 밀항 생각하고 부산 간 것 같고 네네. 국내에서 못 산다고. 근데 그게 여의치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다시 서울로 와갖고 그때 뭐 했냐면 브로커한테 부탁을 해갖고 위조 여권을 만들어요. 그때 500만 원을 줬다는 거야. 그게 97년 11월이에요. 네네. 위조죠. 브로커한테 500만 원 준 게. 그리고 이제 98년 1월경에 이제 내뛰는 것 같은데 그때 최수영이는 이름을 가명을 뭘로 하냐면 김성민으로 해요. 네. 김성민. 정효실이는 김현미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위조 여권을 만들어서 이제 미국으로 도망을 갔는데 근데 그게 안 걸리고 갔어. 그러게요. 예, 미국 LA 인근의 롱비치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공개수배 사건 25시 있잖아요. 경찰청 네네. 사람들도 좋았지만 네. 공개수배 사건 25시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 앉아가고 일부러 기다려서 봤어요. 맞아요. 그래갖고 그걸 보고 신고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뭐 실적을 한번 볼까요? 공개수배 25시? 네. 98년도에서부터 2001년 사이에 498명을 수배 방송했어요. 네네. 498명. 거기서 몇 명 잡은 줄 아세요? 몇 명이요? 498명 수배했는데 방송에서 250명 잡았어요. 50%예요. 교수님. 검거율이. 검거 또는 자수하게 했어요. 스스로 그 방송 나오니까 난 더 이상 못하게 생겨. 그 자수한 거. 와. 그러면 498명이면 2명 못 미치는 500명인데 잡고 딱 500 잡고 250명이 검거되거나 스스로 자수했어요. 와. 그러니까 50%지. 이거 나오면 50% 잡아. 오직 하면 형사들이 공개수배하자고 그랬다니까. 이게 진짜 여기 나오면 2명 중에 1명 잡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우리도 노력을 해봤는데 뭔 사건 네. 안 봐도 줘. 어지간한 사건. 왜요? 하도 밀려있어. 아. 할 게 너무 많아서. 그 공개수배 나가는 것도 백이 있어야 돼. 백이. 사건이 엄청 커야 되고 엄청 유명했었잖아요. 저도 기억나요. 그 이거 할 때 노래 소리 그 음 있잖아요. 아, 그 유명하지. 그 에이. 앞에 지금도 에이. 한번 찾아서 올려주세요. 예. 이게 공개 그렇게 유명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못 잡았다는 거는 이제 즉 말하면 LA로 도망갔기 에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은 이제 사건 수배 25시까지 했는데도 안 나올 정도면 거의 미제야. 이제 손 놨다고 그렇네요. 봐야 돼. 예. 경찰 입장에서는. 와, 이건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예. 2년 뒤에 2년 뒤. 2년 뒤에요. 2년 뒤에 2000년 8월 말경이에요. 네네네. 8월 말경에 LA 교민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드리리릭 목포경찰서로 걸어왔어요. 예. 목포경찰서 관할이. 예. 목포소로 전화가 뚜루루 걸려와서 저는 저 LA 살고 교민입니다. 있는 교민입니다. 한국 네. 교민인데요. 나 미국에서요. 그 정효실이하고 최수혁이 봤어요. 그 제보가 딱 미국에서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네. 중국 공개수배. 2년 뒤에. 그래서 네. 이 사람 그러면 어떻게 그걸 봤냐. 그 당신이 그걸 어떻게 봤는데 그 사람들 그랬더니 이 당시에 LA에 그 우리 교민들이 많이 샀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거기 한국 소식 이런 거 드라마 같은 걸 보려고 너무 저 힘들고 그러니까 그 비디오 테이프를 녹화해 놓은 거를 들여와가지고 직접 지금은 다이렉트 방송되고 뽑아서 보잖아요. 실시간으로도. 네네.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어요. 안 되죠. 한참 지난 거를 녹화를 해요. 어떻게 비디오 테이프에 네네. 한국 드라마 뭐 인기 청백전 공개수배 25시도 워낙 유명하니까 네. 그런 걸 녹화해서 테이프가 2, 3주 후에 도착하는 거야. 거기로. 그러면 돈 주고 비디오를 갖다 놓고 보는 거예요. 그 향수 잘 내는 거죠. 그거를 돌려보곤 했다는 거야. 비디오 테이프로. 거기에서 KBS 공개수배 25시
98년 3월 11일 날 한 거 있잖아. 아까 얘기한 거. 그게 3월 11일 날 한 게 맞아요. KBS 공개 수배 사회네, 사회. 사회. 예. 거기에 나왔어. 어머 세상에. 그걸 봤는데 그걸 봐뒀다가 예. 이 기부 있는데 그 프로에서 정효실이하고 저 최수혁이가 딱 얼굴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 알아. 왜 아냐면 예. 이 사람이 LA에 살고 있었잖아. 교민이니까. 네네네. 롱비치에 핑크마켓이라는 슈퍼가 있었대요. 예. 그 슈퍼에서 그 두 사람 일하는 걸 본 거예요. 어머. 뭐 자기가 그 마트에 물건 사러 갔다가. 예.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그 사람들이 맞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일단 저기 목포경찰서를 신고한 거고 이 사람이 봤다는 그 비디오 테이프는 개인이 녹화한 거예요. 개인이 녹화하고 판매한 해적판. 2001년 1월 27일까지 방영분이 거기 있었어. 그러니까 뭐 엄청 많은 게 거기 들어있는 거 중에서 본 거야. 어머. 그 테이프에는 뭐 연애 오락 드라마 네. 공개 수배 25시까지 다 있는 거야. 개인이 이거 녹화한 거야.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보고. 원래 이제 이런 해적판 이런 건 원래 단속 대상이고 저작권 보이고. 근데 누구도 그런데 신경 안 쓰고요. 예, 그 당시에. 이게 이제 정식으로 공식 홈피 만들어지면서 2000년 5월 20일 방송분부터는 다시 보기 리얼 플레이어 스트리밍 방식. 아, 돼요. 예, 이제 예. 제공이 됐고요. 이제 그 이전이니까 이제 네네. 대체로 방송한 날로부터 한 2주 정도 있다가 이게 그 테이프가 돌려보니까 한국 소식이 LA에서는 2주 뒤에 예. 이런 식으로 통용됐다고 그래요. 하여튼 그 목포경찰서에서 그 신고를 받으니까 타당성이 있잖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죠. 제가 테이프를 봤는데요 예, 예. 공개수배 그 25시 거기 나온 애들이 분명히 여기 있어요 예. 핑크마트에 있어요 예, 예. 그 얘기를 하니까 목포경찰서에서 수배 전단지를 그 얼른 보내요 또 LA 그 사람한테 다른 사진 그동안 수배 전단 했던 거 있잖아요 확실히 예, 예. 보라고 그렇죠 그거하고 다르니까 전단지 가지고 와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봐 마트 가서 이걸 보내서 다시 확인하도록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저 제보자가 이제 가서 봤어. 예. 맞아. 확실해요. 수배 전단지 얼굴하고 똑같아. 그 화면 얼굴하고 동영상 얼굴하고 또 수배 전단지는 다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배 전단지 얼굴만 보냈겠어. 경찰이 구할 수 있는 모든 평소 사진 같은 평소 거. 사진은 다 구해 가지고 보냈겠지. 어차피 예. 저 비행기로 보냈을 텐데. 예. 그거 가지고 와서 확인하니까 맞아. 다시 전화해. 목포서로. 예. 분명히 맞아요. 내가 가서 봤는데.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예. 예. 목포 경찰서. 됐다. 아, 됐다. 그래서 목포경찰서 지들이 어떻게 가? 경찰청에다가 보고하죠. 예. 경찰청에다 보고하니까 경찰청에서는 외사과가 있잖아. 예, 외국에, 외사과를 예. 통해서 미국 이민국에다가 연락을 하고 네. LAPD에다 보내지. LAPD. 네. LA였으니까. 아까. 예. LAPD에다 통보해가지고 공조 수사를 진행하라는 거예요. 그때도 이제 경찰 우리 경찰에서는 수배 전단하고 지문을 그 보내요. 찍은 지문. 예, 예. 우리 원래 등록돼 있는 10지문 예, 찍고 예, 예. 주민등록 만들 때 그 기록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 수배 전단하고 이거 두 개를 첨부해서 미국 이민국하고 이민국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불법 체류자들을 검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민국하고 LAPD, LA 이제 그 저 주경찰국이죠. 네, 네, 거기다 네. 이제 보낸 거예요. 그걸 보내서 이제 잡아달라 이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2000년 10월 17일 날 현지 시각이에요. 롱비치 그 아까 얘기했던 핑크마켓 거기에 출근한 두 사람을 체포를 합니다. 체포됐어요? 네. 두 사람을 체포합니다. 일단 그 두 사람은 그 명분은 간단해요. 검거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불법 체류자. 불법 체류. 일단 불법 체류자로 억류를 할 수 있잖아요. 일단은 잡아놓고. 잡아놓고 이제 그때부터 신병을 한국에 인계하는 절차를 이제 거쳐야 돼요. 이제 보내줘야지 우리나라에. 그런데 얘들 둘은 여전히 거기 경찰한테 네. 아, 나 저는 김성민이고요. 저는 김현미예요. 끝까지 우기면서 위조 여권을 딱 제시를 하는 거야. 계속. 우리 그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이에요. 있어요. 저 김성민이고 얘는 김현미예요. 무슨 소리예요? 이러면서 위조 여권을 제시하니까 이제 LAPD가 네. 지문을 채취해. 걔들 지문을 채취해 가지고 한국에서 한국 경찰이 보낸 그 지문하고 대조를 해요. 그럼 다르지 뭐. 대조하니까. 그러니까 뭐 꼼짝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윤실이하고 최수혁이도 거기서 할 말이 없어진 거야. 그렇죠. 꼼짝 못하는 거야. 예. 그런데 이때도 동명이인이라고 뻑뻑 우겠대 얘들. 얘들 입장이야 뭐지.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응?
근데 이 사건이 중요한 점이 그거예요. 뭐예요? 이때가 한국하고 미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처음 체결됐어요. 아, 범죄인 인도 조약. 네, 범죄인 인도 조약이 97년도 이전에는 없었어요. 없었죠. 예. 그래서 미국에서 검거돼도 우리가 그 신병을 강제로 인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불법 체류자로 추방해주기만 그냥 목 빼고 기다렸었다고. 그냥 그런데 뭐가 예. 문제냐면 불법 재혈유자로 검거가 돼도요 거기서 네. 보석금 내고 일단 빠졌다가 거기 미국에 또 행불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도 못 잡죠. 못 받아 네, 네. 신원을. 그런 경우가 무지 많았어요. 나도 그 케이스를 당해본 사람이에요. 당해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97년도에 이제 한국하고 미국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이 돼가지고 네. 98년도에 8년도. 발의돼서 99년 12월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불과 며칠 안 됐어 이게. 예, 이 사건이 그래서 내가 이 사건을 뽑은 거예요. 이거 네네, 희귀한 네네. 케이스죠. 그죠? 네. 98년도에 범죄인 인도조약 발의 네. 시행은 99년도 12월부터. 어, 그러니까 딱 그 고시기에 얘들이 걸린 거예요. 딱 2000년대였으니까 요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저 맞아떨어지냐고. 그러니까 이게 저 조약을 체결하고 최초의 일이에요 이게. 이게 인도 네. 받아야 되는 상황이. 미국하고 그런 거래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제 조약에 의해서 신병을 인도하고 인도하고 이게 주고받고가 없었 첫 사건이 이게. 어. 샘플이 샘플. 그럼 좀 복잡했겠는데요. 복잡하지 절차라든지 이런 게 이제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죠. 저 그다음에 이제 송환 요청 보내는 서류도 굉장히 추상적인 형태로 기재돼 있고 그렇죠. 안 해봐서 까다롭고 네. 이게 이제 그 골치가 아픈 거예요. 미국 측에 이제 고민 미국 측도 이게 받긴 받았는데 인도 요청을 고민스러운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단은 그러면 불법 체류자는 신병 확보가 가능하잖아. 네네네. 당신들이 불법 체류자로 신병을 확보하고 데리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그 인도 조약 제10조, 10조가 뭐냐면 긴급 인도 구속이야. 긴급 구속. 인도 구속. 확실하게 이 사람은 죄가 되기 때문에 강력범을 저질렀다는 걸 우리가 입증할 테니까 입증 서류 일체를 딱 보내주고 입증할 테니까 그 보낼 때까지 불법 체류자로 딱 잡고 있으면서 긴급 인도하기 위한 구속을 좀 해달라. 구속을 해달라. 놔주지 말아라. 긴급 인도를 하기 위한 구속을 좀 해달라. 요거를 우리가 신청할 테니까 네네. 니네들이 잡고 있어. 놔주지 마. 놔주지 마. 보석 그 뭐 이런 것도 안 돼, 놔주지 안 돼. 않았으면 좋겠어. 요렇게 이제 설득을 해요. 네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저 불법 체류자 같은 경우는 보석금 내고 얼마든지 가석방이 가능한 범죄이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 사람 죽였다는 거는 지금 입증을 우리가 못하잖아 직접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얘네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 돈 내면. 더더군다나 이거를 결정하는 거는 캘리포니아 법원이야. 예, 예. 캘리포니아 법원에다가 보석금 내고 가석방 신청하면 두 사람 나가면 냅다 뛰면 그만이거든. 그쵸. 그러니까 한국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니들이 이민국이라든지 경찰에서 우리가 긴급 인도 구속을 요청을 할 거야 법원으로. 예, 예, 예. 법원에다가 그 요청할 때까지 잡고 있어줘. 네, 잡아놔줘. 그리고 이제 법원에다가 긴급 인도 구속 그 하면 이제 해줘야 된다. 그거를 자료를 우리가 보내겠다. 그래 법원을 네. 또 설득을 해야 돼 한국이.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 설득은 우리가 할 테니까 니들이 좀 쥐고 있어줘 그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경찰에서 캘리포니아 법원에다가도 긴급 범죄인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 제10조에 의한 네. 긴급 인도 구속을 신청을 해요. 우리도 같이. 조약에 의하면 긴급한 경우에 일방 당사국은 외교공 경로를 통해서 인도 청구될 범죄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거나 네. 형이 선고되었음을 확실하게 이제 그러니까 명확하다 해야 된다는 네, 네. 얘기야. 네. 그럴 때 이제 범죄인 인도 청구할 거를 이제 보증을 하는 거예요. 보증. 그 방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우리가 입증할게. 한국에서 사람 죽인 거 확실하게 이제 입증할 테니까 그저 인도하기 전까지 구속해 줘. 이거를 법원에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어주고 말고는 판사의 마음이야. 그렇죠. 어휴. 그 유섬나 뭐그 유역기 사건 알아요. 그 유병헌 씨 아들 저 자녀들 네네네네. 그때도 이것 때문에 시끌시끌했었잖아요. 그거 이제 그 청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도심 조사한 거예요 경찰에서. 그렇죠. 안 받아들여주면 법원에서 아유 너
보석금 여기는 그냥 한국이야. 아니 미국이야. 니네들 뭐 그걸 우리가 들어줄 이유는 없어. 그러면 뭐 고만이잖아. 그러니까 너네 나라에서 살인했는지는 입증도 안 되고 모르겠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불법 체류만 그 사실이 있으니까 얘네가 보석금 내면 나가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거. 이렇게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마조마 이제 노심초사했는데 다행히도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한국 경찰의 요구를 승인을 해줍니다. 아까 인도, 이게 왜 그러냐면 최초의 인도 사례라 법원도 부담을 느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럴 수 있죠. 이거 내가 내용을 알아봤더니 네. 멕시코 계열이나 어느 나라 간에 그즈음에 그 시기에 네. 보석금만 내면 일단 다 가석방했대. 이렇게 구속하고 잡아준 적이 없대. 협조해 준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하고 모처럼 처음 맺은 거야. 그 정부 대 정부 간에 긴급 네. 그 범죄인 인도장을 처음 맺어갖고 처음으로 한국에서 시도를 하는 건데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이거를 노하기에는 거절하기가 거절하기가 예. 이게 샌프리젠 사건이요. 그 이후에는 내가 또 알아봤어요. 이거 자료 찾으면서 그 이후는 어떻게 했나 봤더니 다 내줬더라고. 다 긴급 인도 구속 그 신청했는데 다 받아주지 않았더라고. 다 풀어줬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처음이라 거절하는 게 부담이 있었군요. 보니까 이거 이 사건 못 잡을 뻔했네요. 그래서 이제 얘들 보석금 준비 다 해가지고 가석방 준비 휴퍼에서 마트에서 버는 거 갖고 이제 예. 준비하고 있어. 실제로 예, 예. 진짜 준비했었어 얘들. 진짜 보석금 내고 많이 갖고 있더래요. 뛰려고. 예. 그런데 딱 법원에서 기각해 버리니까 예. 가석방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포기해 버린 거예요 얘들. 체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한국 가서 다 진술한다. 할 수 없이 체념해서. 네. 그러니까 그러면 또 여기서 인도 조약이고 나발이고 또 그거 적용할 필요도 없잖아. 그 정도 되면 오겠다고 자진기구 한다는데 네. 아이, 그림이 좋잖아 자진기구. 네. 그래서 그냥 불법 체류자 추방 형식으로 그 애초, 인도 원래, 조약 원래. 가지고 할 필요도 없이 네, 네. 그냥 그 그냥 자진기구 형태로 불법 체류자 추방하는 형식으로 자진기구로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진행이 돼버린 거야. 그래도 인도 조약 10조가 불법 불법 인도 구속, 구속. 예. 그게 적용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인도 조약이 적용된 거죠.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뭐 본인들이 들어가서 진술한다 보니까 자진기구 처리해 버린 거고. 네네. 그래서 얘들이 2000년 10월 30 현지 시각이에요. 네. 아시아나항공 204기 편을 타고 LA 공항에서 10월 31일 날 한국 시각 네. 10월 31일 날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때는 드디어. 김포입니다. 김포, 인천공항이 없을 테니까요. 네. 김포국제공항에 도착을 했고 도착과 동시에 전남도경찰국 그 당시엔 도경이잖아요. 맞아요. 전남도경 목포경찰서 형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신병 인수 그리고 바로 구속했습니다. 잡혔네요. 웃기죠. 웃기죠. 험난했던 겁니다. 험난했던 거예요. 사람 데려오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자 이제 조사 들어갔겠죠. 당연히 조사 들어가면 도피 경로가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형사도 어떻게... 엄청 궁금했을 거예요. 아까 대충 내가 얘기는 했지만 좀 더 네. 자세히 보면 얘들은 범행한 다음에 네. 친척이 빌려준 차를 타고 남해 고속도로를 통해서 부산으로 도망간. 이건 분명히 미랑 목적입니다. 미랑. 근데 이걸 알아보려고 내가 노력을 했는데 아마 담당 형사들 분명히 이거 알아봤을 텐데 부산으로 간 이유는. 그렇죠. 왜 부산으로. 뻔한데 부산으로 네. 간 건. 근데 거기서 안 됐어 잘. 그래가지고 얘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그때쯤에는 미리 아마 내가 볼 때는 서울 쪽에 여권 브로커 위조 여권 브로커하고 접촉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서울로 갔겠죠. 네, 서울로 올라온 거야. 그래가지고 얘들이 어디에 숨었냐면 한양대학교 인근 자취방으로 도피생활했어. 네네네. 여기서 시사하는 바 있어요. 나는 또 이게 새록새록 생각이 나네. 뭔데요? 대학교 근처에 자취방들의 이 피신자들이 너무 많았어. 값이 싸기도 하고 맞아요. 그 당시에 대학 주변에 자취방들 하숙집들 다닥다닥 있잖아요. 네네. 거기가 값이 싸기도 하고 대체로 다 대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예. 의심을 별로 안 사. 그 비슷한 사람들이 그냥, 그냥 막 이렇게 의심을 있으니까. 별로 안 사. 경찰들도 뭐 순찰 돌면서 대학생들 뭐 별로 신경 안 써. 그렇죠. 그래서 도피처를 요 대학교 인근에 있는 자취방 얻어갖고 숨는 놈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고대 앞에 안암동 예. 그 근처에 진짜 많이 댕겼네. 거기 뭐 숨어 있구나. 자취방 수사로. 네네네. 근데 또 그 당시에 이 대학
학생들하고 경찰은 또 앙숙 관계야. 기호, 그쵸. 아, 엄청 싫어요, 경찰을. 서로. 학원 경찰이 있고 그래가지고. 예, 예. 그래서 형사 신분증 보이면 협조농구사하고 욕이나 얻어먹기 십상이었어. 대학생들이 몰라요. 예. 어, 퉁명하게 그러면 야식에 너 몇 학번이야. 따지기도 하고 이제 그,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 하여튼 그, 이 대학교 인근에 있는 하숙방, 그, 요런 집들의 이 범인들 도망댕기는 새끼들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사실 협조가 더 힘들어요, 그 잡기가. 학생들이 일체 협조를 안 하니까. 경찰이랑 무작정 협조 안 했으니까 그 즈음에는. 예전엔 그죠. 예. 얘들도 딱 그거 노리고 간 거예요. 얘가 또 대학생이잖아. 대학생이니까. 예. 어, 한양대학교 인근 자취방을 얻어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제 여권 브로커한테 500만 원 주고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여권을 만드는 다음에 먼저 간 게 누구냐면 최수혁이에요. 아, 왜? 내가 먼저 가서 자리 잡아놓게. 97년 1월 달에 예. 최수혁이가 즉 말하면 이제 위조여권상 김성민이가 예. 먼저 미국으로 출국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듬해 1년 동안은 그러니까 정윤실이 혼자 국내에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숨죽이면서 있었을까. 그러게요. 98년 1월 달에 정윤실이 즉 말하면 김현미 네. 예, 위조여권상 김현미가 이제 미국으로 출국. 그래서 LA에서 도킹하는 거죠 애들 둘이. 네네. 그러니까 1년 맞았어. 숨어지는 거죠. 근데 97년 2월 달에 MBC 경찰청 사람들 공개 수배도 그때 됐었고요. 와, 그러면은 이 정유실이는 엄청 숨죽이고 살았네요. 얘는 말도 못 하지. 저 최수혁이는 97년 1월 달에 이미 넘어갔는데 그 다음 달에 MBC 경찰청 사람들이 수배가 되기 시작하고 예, 예. 공개 수배가 터지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참을 아마 공개 수배 딱 그 중간이 한 중간에 한국에 있긴 했었잖아요. 정유실이는. 그런데 그렇죠. 이제 공항을 무사히 통과한 걸로 봐서는요. 수배가 되면 공항에도 이제 출입국 관리소에도 통보가 가거든요. 사진하고. 네. 그런데 물론 이름 위조여권인데 아마 대충은 변장해서 했을 것 같아요. 그랬겠죠. 위조여권에 이를테면 수염도 그리 뭐. 네. 해놓고. 이거 붙여놓은 상태에 수염 붙인 상태에서 위조여권 사진을 찍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김성민이라고 이름을 썼으니까 그거 얼굴하고 그거만 봤겠지. 예. 그러니까 약간의 얼굴에 위장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위조여권을 만들었을 거예요. 지금도 위조여권 만드는 새끼들이 있습니다. 전자여권이 됐는데도 그걸 또 만든다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그러니까 참 범죄는 참 대단한 것 같아. 그러게요. 예, 이 새끼들. 하여튼 아마 공항을 무사히 통과한 거로 봐서는 위장한 상태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네. 자, 이 정도 되면 출국할 때 그 위조여권 통과가 된 게 나오면 출입국 관리소 그 당시에 통과시킨 난리 그 났죠. 공무원은 본의 아니게 불이익 처분 받습니다. 그렇겠죠. 제대로 관리 못했다고. 예.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애들이 본격적인 도피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LA 그 위성 도시거든요. 롱비치가. 네. 거기 그 거기는 그 히스패닉 그 타운이래요. 그 대체로 한국 사람이 거의 없는 쪽으로 간 거예요. 네. LA 쪽에서도. 저기 히스패닉계가 있는데 예. 그 슈퍼마켓에서 종업원으로 취직을 한 거예요. 얘들은 저 범죄자에다가 불법 체류자지 얘들 정식 취업은 불가능해요. 거기다 언어 능력 안 되죠. 영어도 못하고. 그러니까 엄청 그러니까 목걸이 없다고 그러지. 그 저 여권 뭐야 저 영주권 없으면 목걸이 없다고 그래요. 목걸이 없어서 딴 사람들 1,000원 받을 때 500원 너무 받는데요. 그렇겠죠. 가서 그냥 혹사당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 불법 체류자니까 어느 능력도 떨어지지. 어? 그다음에 얘들은 또 여권 위조 여권 만들어 갖고 도피하는데 1,000만 원 들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2당 500씩이면 네. 그러면 도피 과정에서 준비한 돈 거의 다 소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돈도 없는 데다가 거기 그 치안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히스패닉계 네. 오여 살고 동양인 그러니까 거기 없으니까. 거기 위험한 지역에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일부러 얘들은 찾아가서 거기 숨어 지내면서 낮은 임금 받았고. 그러니까 진짜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둘이 도망가고. 나쁜 짓 하고 가서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롱비치 자체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치안이 굉장히 불안한 지역이래요. 한국 사람들 그쪽 잘 접근 안 한대요. 굉장히 위험하대요. 히스패닉계 있고. 거기에 취업한 사람 대체로 이제 그 멕시코 출신들. 네네. 근데 이제 얘가 거기 가갖고 그 이제 아마 그 운전면허증도 그 짜가로 또 만들어 나와. 그러니까 미국이 의외로 허술해. 그 나라가 크다 보니까. 네네. 그거 만들어갖고 이제 불법 운전면허 취득해갖고 그거 없으면 못 당기니까. 그렇죠. 차가 없으면. 그 여기 뭐 멕시코 사람이나 흑인들이 거의 취업하는 그 상당히 취하는 위험한 지역에 네. 한국 사람은 몇 명 거의 보이지도 않는 그 동네로 간 거예요. 일부러.
왜 한국 사람 많은 데 가면 바로 그 잡히니까. 그러니까 얘들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라를 보는 잘한 거예요, 얘들. 맞아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도피 생활을 이제 이어갔고요. 그 마트 관계자들이 증언에 따르면 둘은 항상 어두운 얼굴이었대요. 근심이 많아 보였고 어두운 얼굴이었고 집하고 슈퍼만 오갔대요, 오로지. 할 게 뭐 없고. 아예 안 돌아다니고 집하고 슈퍼. 이거는 노예지, 노예. 그렇게 단조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죄 짓고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얘들이 딱 검거되니까 KBS 공개수배 25시가 또 거기 왔어. 왔어요? 모포경찰서 와서 취재했어요. 예. 취재해가지고 이제 그 후타. 예. 공개수사 25시도 치적이잖아 이게.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포경찰서와 최수혁이 만난 거 취재하는 거지. 후속편. 최수혁이 상대로.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최수혁이한테 물어보니까 최수혁이가 멕시코 이민자한테 돈을 주고 운전면허를 받았어. 네. 그래가지고 원룸에서 롱비치 외곽에 있는 원룸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거리가 먼 슈퍼까지 출퇴근을 했대. 일부러. 그러면서 아무도 모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 미국에서 다른 죄만 짓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했다. 이게 이제 그 공개수배 25시에 최수혁이가 한 얘기예요. 그 자신들의 삶은 검거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다. 우리들의 삶은 거기에다 금전적으로 정말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게 지들이 검거된 게 공개수배 25시 본 사람이 제보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이거 우리 방송 보고 제보해서 당신 제가 핀 거야. 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미국에서까지 그걸 보고 신고할 거는 생각도 못했다. 그렇겠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최수혁이는 압송돼 가지고 목포경찰 형사단한테 올 때 예. 아우 차라리 저는 후련합니다. 마음이 후련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얘들은요 2001년 4월 6일 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1심 그 재판이 있었어요. 이때 정효실이는 직접 살인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징역 18년 받았어요. 아, 그러면 이 여자가 죽인 게 맞네요. 인정이 된 거죠. 예, 징역 18년 받았는데 최수혁이는 징역 10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목포지원 1심이고요. 그런데 네. 웃기는 게 네. 6개월 있다가 2001년 7월 26일 날이에요. 네. 2심이 들어갔어요. 광주 고등법원에서. 근데 여기서 골 때려요. 왜요? 정유실이를 18년에서 10년으로 깎아줍니다. 8년. 왜 이렇게 많이 깎아줬죠?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 거기다가 최수혁이는 더 웃겨요. 최수혁이 1심에서 10년 받았잖아요. 네. 징역 4년입니다. 4년. 아 너무 적게 받았네. 그러니까 이 새끼는 4년이면 감지덕지지 대법원에 상고 포기해요. 그렇죠. 감지덕지죠. 그냥 포기해버려요. 나 4년 살고 나갈게요. 그냥 포기해버려요. 상고 포기하니까 얘는 대법원에 확정이죠 그냥. 예. 대법원 또 6개월 있다가 2001년 이제 12월 27일 날 6개월 뒤에 상고 기각되는 바람에 네. 그대로 정유실이는 10년. 그다음에 최수혁이는 4년 확정돼요. 최수혁이 같은 놈은 거저 먹은 거 이거. 그렇죠. 사람 죽이고 4년이라. 그러면 2001년도에 10년 받았으면 2011년도에 정유실이는 이미 풀려났어요. 그랬네요. 가서 뭐 예. 특별한 게 없다면. 예. 그러니까 정유실이는 2010년 10월 30일 예, 예. 만기 출소고 예. 최수혁이는 2004년 10월 30일 날 만기 출소한 거예요. 가석방 없었다면. 이때 담당 검사가 그 훗날 국회의원 됐던 그 임내연 의원이 그때 담당 검사였습니다. 임내연. 아 근데 왜 이렇게 많이 깎아줬지? 나는 이 부분은 내가 판결문을 찾다 못 찾았는데 너무 깎아줬어 너무. 너무 많이 깎아. 근데 아마 짐작컨대 이걸 것 같아요. 뭐요? 도망댕기면서 수영생활과 비슷한 어떤 그 심리적 고통 감내했다. 네네.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내가 볼 때 옛날에 흔하게 옛날에. 쓰던 그 판결 네. 방식이고. 맞아요. 맞아 그런 게 많았거든요. 옛날에는 있었죠. 맞아. 도망댕기다 오랫동안 그저 도망댕기다 잡히면 그 도망댕기는 기간 동안 고통받은 걸 참작해준다는 게 판사들이 상당히 많이 썼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요즘에 그 얘기 있으면 이제 욕 뱉어지거든 보니까 그거 안 말도 안 되죠. 예. 옛날에는 그거 많이 썼어요. 말도 안 되죠. 그다음에 이제 차 빌려준 그 저 친척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은 당연히 범인 도피치 되죠. 도피치 그 사람은 되죠. 이제 네. 1심에서 집행유예 받아요. 그 친척은 집행유예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정리가 됐는데 이 사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뒤에 첫 적용 사건이에요. 그렇네요. 예. 어? 그냥 예전에는 거의가 추방 형식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제 추방 형식으로 받다 보니까 성공하면 추방 형식으로 받고 예. 성공 못하면 걔네들이 보석금 내고 어디 날라버리고 떴다 방해버리고 예. 날라버리고 뭐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아주 그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을 해줬고 예. 그 했던 그런 첫 사건이고요. 이제 뭐 2000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범죄인 인도 조약 체결해 갖고 그걸로 이제 요즘엔 다 인도 받죠. 네, 맞아요. 뭐 불법 체류자 형식으로 안 받고요.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은 불법 체류와 긴급 인도 구속이라는 편법을 이용해서 그렇죠? 범죄자를 신속히 인도받은 사례이기도 그렇네요.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이게 그렇네요. 범죄사에. 네. 예. 얘네들이 이제 살인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중범죄. 살인자거나 이랬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 이 불법 체류자가 미국에서 미국법이 저촉되면 네. 그것도 안 놔줘요. 그건 안 풀어줘요. 미국 자기네들 법에 적용해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서 살인자가 딱 적용돼가지고 네네. 우리가 이게 받을 수 있었고 MBC 경찰청 사람들 그 2차 공개 수배할 때 네. 그때 이 그 담당 형사가 무슨 얘기했냐면 범인들은 해외 도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요게 제가 아까 판단한 거하고 똑같을 것 같아. 목포에서 부산으로 날린 게 밀항 목적이었다고 봐서 네. 아마 그 경찰청 사람들 그 찍을 때 담당에서 한마디 하잖아. 예. 범인들은 뭐 구구쟁이 있는 것처럼 예. 말하잖아. 그거 얘기할 때 아마 그 담당 형사가 범인들은 해외 도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아마. 맞아. 내가 볼 때. 현재 출국금지 조치되어 있으나 밀항하여 해외로 도주하였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근데 그게 딱 맞아 떨어진 거지 사실. 맞죠, 그랬네. 근데 내가 봐도 그렇죠. 부산으로 간 거는 밀항 목적이고, 네, 맞아요. 것도. 그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나름대로 범죄사에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그 이후에 첫 적용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고요. 제일 안타까운 거는 결혼 앞두고 불과 결혼 10일 앞두고 네. 꿈에 부풀어서 신혼여행 괌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오주에 22살 먹은 아기죠. 그렇죠. 그 예비 신부 꿈에 아가씨. 부풀었던 그 신부의 어떤 그 희망이 순식간에 산산조각난 비명 행사하게 된 그 안타까운 사건이고 그분 진짜 명복을 저희들이 빌어야 되겠고 부모님들 살아계시겠죠. 살아계시면 힘내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저희가. 그렇네요. 그런데 최수혁이하고 정유실이가 너무 빨리 나와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최수혁이 정유실이가 만약에 우리 방송을 본다면 네. 아마 개과천선하고 지금은 사회에 빚진 거 반성하면서 잘 살겠죠. 뭐 그러길 바래야죠. 그래 얘기를 바래야죠. 그렇죠? 바래야죠. 그렇게 살아야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 남의 행복을 빼앗고 자기네들이 행복할 수 없어요. 절대.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뭐 자기네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하겠다고 이런 생태 같은 사람을 그러면, 살해를 하고 가서 봐요. 거기서 비참하게. 그러니까. 거기 지들도 고생하고. 거지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남의 행복을 짓밟고 자기 그 위에 올라서는 행복은 없다는 거.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257회로 우리 홍 박사랑 신안 예비 신부 살인 사건 네. 한번 다뤄봤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